지금 최준희 양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제 최준희 양이 어제 이제 세 번째 폭로글까지 올렸다는 걸 그랬죠. 이제 전해드렸는데 그 글에 이어서 또다시 SNS에 시 한 편을 포함한 짧은 내용을 올립니다. 이 최준희 양이 올린 시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견디느라 힘들었잖아. 괜찮아 울지 마. 이게 2016년에 달의 위로라는 책에 이제 수록이 된 시, 이 상처라는 시인데요. 안상현 시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는 이름 같아요. 네.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최준희 양의 어떤 심적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이 홍순빈 아나운서는 이 시를 읽고 그러면 어떤 심경, 행간의 의미가 어떤 심경이 읽혀졌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시를 읽고 혹시 뭐 그런 게 진짜 느껴졌어요? 제가 그냥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그냥 견디느라 힘들었잖아.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견디느라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최준희 양의 어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다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가정사를 통해서 아픔을 견뎌온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심경이 대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 교수님, 물론 네. 이게 최준희 양이 본인이 징계를 안상현 시인의 상처를 한 시를 아마 최준희 양도 아마 자기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아마 올렸겠지만 네. 최 교수님 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안상현 시인의 내용을 보더라도 최준희 양이 내가 그동안 겪은 15년 동안 겪은 걸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이런 외침이 혹시 담겨 있어요? 담겨 있으면서 네. 이 전의 글과 연결이 돼요. 이 전에 쓴 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네. 나는 피해자다예요. 폭력을 행사당했다. 네. 또 내가 뭐 연예계로 좀 한번 진출해 보려고 하는 뜻을 외할머니가 꺾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우리는 균형 잡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네. 확연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게 준희 양의 주장처럼 이게 아동 학대냐, 네. 혹은 중이 질풍노도를 겪는 청소년의 복잡한 심경이 좀 과도하게 담겨 있는 거냐. 네. 또 이게 세간의 시선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외할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중들 네. 또 최준희 양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데 지난번 글의 마지막에 네. 자, 이 폭력은 훈육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게 분명한데 네. 준희 양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준 사람이 가해자인데 네. 왜 내가 아파야 하나 네. 이런 이제 힘든 상황을 토로 시에 실어서 토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좀 사회에서 가족사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네. 마침 어제 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의 정신의학과에 의뢰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게 있는데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해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2년 연속 자살률 1위예요. 그런데 자살 유가족이 해마다 8만 명 이상이 세상에 남아있어요. 네. 이분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그러겠죠. 이 중에 30% 이상이 네. 자신도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지금 아버지, 네. 어머니, 외삼촌. 모두 다 유명한 분이었고 네. 최준희 양의 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네. 이 심경을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님이 저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거 더 이상 뭐 이 얘기를 도저히 못하는 분위기로 지금 네. 돼버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건 짚어볼게 네. 그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참고해서 중립적으로 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6일 날 최준희 양이 SNS에 올린 글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젠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나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다. 신이 있긴 한 걸까. 이런 얘기까지 했고 3월에 조금 일찍 올린 3월에 올린 글을 볼게요. 당신이 없는 이 세계는 나에게 조금 버거워요. 나는 요즘 들어 너무도 벅찬 감정들을 느끼곤 합니다. 조만간 햇살이 따뜻하고 꽃들이 필 때쯤 당신이 좋아하던 꽃을 들고 찾아갈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미소로 나를 반겨주길 바라요. 조금만 기다려요. 잘 지내 내 사랑.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고 최진실 씨, 엄마 최진실 그쵸? 씨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1일 날, 지난 1일 날 캡처에 올린 책 문구. 살아간다는 건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들이라고들 합니다. 따스하면서도 가슴 아린 이 그림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 비통해한 남매를 그린 것입니다. 캡처한 올린 책 문구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게 15살 소녀 감성, 소녀의 멘털 이거라고 하기엔 정말로 너무 상처가 깊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둘 다 자살로
그 목숨을 잃었고 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거기다가 또 자기 아껴주던 외삼촌이죠. 네. 삼촌까지 최진영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아이들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그 이제 그런 걸 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가족을 잃은 부모를 잃은 어떤 이런 게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 집중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키웠어야 할 네. 아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반대로 또 돌이켜 보면요. 네. 외할머니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또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네.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과 아들 사위를 또 잃은 또 가슴에 묻은 또 엄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가족은 내가 뭐 그냥 감히 이름을 붙인다면 전체적으로 그냥 트라우마 가족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그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네. 아마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그 손녀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고 네. 또 연예인을 되고자 하는 또 손녀딸 입장에서는 네. 그걸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 반항 의식도 또 있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 등등이 이게 어우러져 갖고 이 복합적으로 네. 켜켜이 쌓여서 이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게 훈육 방법의 문제인지 정말 실질적인 어떤 그 학대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네.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네. 나올 것 같은데 경찰이 선뜻 나가가지고 다이렉트로 뭐 일반 사건 조사하듯이 네. 이 사건은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그 슬기롭게 약간의 네. 어떤 그 시간을 두고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수빈 아나운서 네. 경찰이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경찰도 지금 사회적 관심이 하도 뜨겁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조만간 최준희 양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확대 예방 경찰관이 이제 최준희 양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침 2016년에 이 확대 예방 경찰관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해요. 청소년의 네. 이 폭행이나 뭐 심리적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 특별 경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니고요. 네.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검토한 후에 이제 사건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연락도 안 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희 양을 만나보고 아직 연락된 거 아닙니다. 준희 양을 만나보고 구체적으로 폭행이 있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나서 외할머니와 주변인을 조사할지 결정할게요. 백 변호사님. 네. 여기서 주변인, 여기 지금 외할머니는 얘기, 언급을 했는데 주변인이라는 얘기는 또 누구를 언급하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주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이에요. 누굴까요? 오빠죠. 최한이. 아하. 한이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계속 그동안에 길러줬다고 하는 이모 할머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혈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계속 긴 시간 동안에 키워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제로 뭐 떼어냈다는 얘기도 이번에 폭로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래 함께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과연 어떻게 그 준희 양을 대했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 가족에 관련된 일은 네. 너무나 트라우마를 많이 갖고 있는 두 명이 서로 견딜 수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사실 감정이 폭발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 이 SNS 폭로글 올리기 직전에 네. 최환희 군이 그 전날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주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오랜만에 네. 가족이 다 모인 겁니다. 아~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다가 그 위에 갑자기 이 지금 외할머니하고 준희 양이 소위 말해서 감정 대립이 극도로 심해져서 최환희 군이 도저히 못 말린 상황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왔다가 그날의 이런 서로의 싸움은 서로 양쪽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난 건데 네. 그 이후에 이제 SNS 폭로글을 올렸잖아요. 아. 이 폭로글에는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박찬유 대장이 군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포토라인 설 텐데 현장 연결합니다. 전자팔찌 채우신 거 본인이 지시하셨는 겁니까? 모든 것은 네.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아마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네,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 돈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지금 박찬주 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군 검찰에 지금 출석하는 모습이고요. 기자들이 전자팔찌를 본인이 구입해서 차겠냐 했더니 거기에는 딱 부러진 대답을 안 하고요. 무리를 일으켜 검찰에 가서 소상이 밝히겠다. 그리고 나서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전역을 시키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직은 자기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말로 지금 피해갔고요.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억울하냐 이렇게 했더니 의혹만으로도 일단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전역 신청한 것은 이런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군 검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소상이 밝힐지는 저희가 한번 또 이 취재가 되는 대로 오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 변호사님이 이제 지금 이 최준희 양 관련 얘기 하시다가 그치셨는데 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가족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찰이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희군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사건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그 뒤에 SNS에 본인이 학대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장문의 글을 올렸잖아요. 네. 사진도 올렸고 네. 뭐 옷걸이 같은 걸로 맞았다는 사진도 올리고 네. 한 상황에서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조사는 하긴 해야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학대 예방 그 방지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그 조직에서 네. 최대한 이 조심해 가면서 조사를 하고 네. 이거 되도록이면 이 둘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는 간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계 데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고 최진실 씨의 친구들 또 네. 옆에 주변에 많이 있어도 홍진경 씨나 이영자 씨나 네. 뭐 이런 분들이 이 둘 사이의 관계 중재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가족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지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네. 분명히 좀 명심을 하고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김복준 의원님 네, 네. 지금 최준희 양이 SNS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제 몸의 흉터들과 상처들이 증인을 맡아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다 나옵니다. 홍진경 이모, 조성아 이모, 이영자 이모, 김대우 기자분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주변에 평소에 최진실 씨랑 친했던 연예인들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혹시 필요하다면 뭐 참고인이 됐든 어떻게 주변 인물 조사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 준희 양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실제로 할머니가 훈육을 목적으로 해서 네. 폭행을 했다 해도 법에는 저촉돼요. 네. 여하간. 네. 그러나 이제 할머니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은 이제 고려가 되겠죠. 네. 고려가 되겠지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옷걸이라든지 네. 몸에 흉터가 생길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면 네. 폭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 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부 이분들이. 아하. 그러면 그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네. 나름대로 관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입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수민 아나운서, 홍진경 씨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홍진경 씨 SNS에 네.
어떤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홍진경 씨가 최준희 양을 각별히 챙겼던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진경 씨 SNS에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준희 좀 구해주세요, 진경 언니. 네. 뭐 준희 언니 좀 도와줘요. 진경 언니 방송 보니까 진짜 멋지고 좋은 사람 같은데 실례되지만 좀 도와주세요. 아. 준희 씨를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지금 그런 얘기네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좀 다른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홍진경이 경찰도 아니고 여기 여기서 왜 도와달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홍진경 씨도 곤란하겠지. 아. 당신들 같으면 나서서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네. 의견을 내신 분도 이분들은 많았습니다. 이제 홍진경 씨 본인을 많이 아끼는 팬들 같아요. 괜히 이런 네. 일에 끼어들지 않게 하기라고 그렇죠. 보호하려고 지금 하신 분들 같은데 그런데요. 며칠 뒤면은요, 최 교수님 네. 이 최준희 씨, 최준희 양의 가족사 이 결국 최진실 씨 네.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어쨌든 이 가족사를 다룬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이라는데 그럼 거기서 예정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세요라고 최준희 양이 얘기를 했으니 아, 그래요? 물론 이게 녹화니까 네. 어느 정도 편집되고 어느 정도 거르지 않고 내보낼지는 네. 방송사의 이제 데스크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게 8월 17일에 원래 방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8월 10일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KBS의 속보이는 TV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서 아마 이 외할머니 그리고 네. 최준희 양의 입장을 다 인터뷰들을 많이 해서 네. 균형은 잡겠습니다만 네. 각각이 하고 싶은 주장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아마 우리가 조금은 더 육성으로 네. 직접 그 심경들을 사실 또 말로만 다가 아니라 표정과 그렇죠. 정황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고요. 조금은 더 면밀히 네. 확인될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측도 그럽니다.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는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렇죠.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아마 그런 내용 중심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낼지 않을까. 오는 10일 날 방송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최준희 양이 아무래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처럼 강하게 좀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가정의 얘기도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